행사에 초대된 이후에 이 연예인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. 예. 네, 저는 긍정적인 케이스로 약간 지코를 들고 싶어요. 그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때 정말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약간 호감이 됐는데 맞아요. 이때 버전이 이제 남지코 그리고 북지코로 불리거든요. 네. 평상시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. 북한에서 뭐 어두운 갈색 머리로 바꿨었고 평상시와 복장과 다른 이렇게 단정한 수트를 입었었잖아요. 오히려 평상시와 달리 좀 얌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오히려 또 다른 스웩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지코잖아요.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때 좀 호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약간 나쁜 남자 이미지였던 이제 힙합 가수가 정장처럼 이렇게 단정한 교복 같은 그런 수트를 입고서 갑자기 조신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제 행사장을 가는 모습을 보고서 여성분들이 많이 심쿵하셨어요. 노래를 불렀다면 전형적인 힙합은 약간 스웩인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스웩을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? 지코가 노래했을 때 궁금하네요. 네. 네. 지코 씨는 그 평양에서 돌아온 후에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죠.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꿔서 손을 위로 했더니 이제 남북 다 참석자들이 이제 다 손을 들어 손을 위로 했고 위로 해줬다고 합니다. 감동적이었겠네요. 너무 감동적이었다고. 다들 호응을 잘해주시고 진짜로? 분위기가 굉장히 다행이네요. 좋았다고 전했습니다. 네. 네. 이제 뭐 대체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평양이 많잖아요.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인터넷을 접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뭐 유명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굉장히 뭐 아주 이상한 무대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특히나 속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좀 덜하더라도 속마음은 굉장히 뭐 우리가 느끼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탈북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래가 발표가 되잖아요. 정말 다음 날 다 듣는 진짜로 다음 날 들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굉장히 남한 문화에 그 관심이 많다고 해요. 그렇군요. 네.